안녕하십니까. 원로 TV입니다. 이 영상은 사전에 집을 관리하고 계신 분에게 승낙을 받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은 한번 신청하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산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거의 멸종 위기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오래된 고택을 한번 보십시오. 저 고택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환원 식물이 보이십니까? 세월이 오래되어 한쪽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고택은 정부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 고유의 고택들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오래된 집에서만 볼수 있는 자연산 와송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왔기에 기화해서 와송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와송의 식물명은 바위솔이라고 합니다. 생약명이 와송인데, 와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초를 말린 것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와송을 작엽화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귀화집 위에서 나고 멀리서 바라보면 소나무처럼 생겼고 가까이서 보면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기와와자를 사용해서 소나무 송자와 함께 와송이라 하였습니다. 이름들이 다양하게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바위솔보다는 와송이 더 친숙한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지붕지기 또는 와탑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 지붕 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식물들은 기린초가 있고 돌나물 그리고 둥근 바위솔 등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도 대부분 항암 효과에 좋은 식물들입니다. 저희 영상 21번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와송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채취를 하여 햇빛에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잎은 생즙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뿌리와 함께 건조시켜서 다음에 약차로도 이용이 됩니다. 와송은 항암 효과, 당뇨, 간 기능 회복, 위장병 개선, 아토피, 피부 미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와송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따뜻한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몸이 차가운 분은 대추나 생강 또는 사군자탕인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등을 함께 넣어서 복용하시면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그럼 와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송의 복용 방법은 생즙을 내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그럴 때는 요구르트를 한 두세 개 같이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차로 드실 때는 생와송 한 100g을 대추나 생강, 감초 등을 함께 넣어서 달아서 드시면 되고, 건와송일 경우에는 약한 10g 정도를, 물 2리터 정도를 넣고, 물이 절반 될 때까지, 졸여서 하루에 한 3번, 4번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루로 드실 때는 건와송 10g 정도를 가루를 만들어서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기와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기와에 와송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산 와송입니다. 보기 어려운 와송입니다. 이런 자연산 와송은 정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씨앗들이 여기저기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있네요.
요즘 재배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산처럼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싼 외국 건강보조식품보다는 훨씬 좋은 와송입니다. 가장 손쉽게 인터넷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와송을 많이 드시고 건강한 올 여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농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